제피손이 벌써 으쳐져 버렸다. 송화가루가 송화가루가 노랗게 날려서 풀잎이고 나무 위에고 나뭇잎 위에고 전부 다 노랗게 이게 송화가루가 묻어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마님을 모시고 의수리 산행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의수리 밭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둥글레 잎 네 개도 송화가루가 노랗게 날아와서 있고 또 새신 잎에도 노랗게 송화가루가 묻어 있습니다. 요즘 시기에 산행을 하면 송화가루가 묻어가지고 집에 가보면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. 여기 이제 의수리가 한 폭이 두 폭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. 키는 큰데 아직까지 줄기는 굉장히 연하네요. 마침맞게 따로 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계곡 따라서 의수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계곡가에 주로 이제 자생을 합니다. 초피나무 순도 아직까지 숲 속에는 부드럽네요. 이거 장아찌를 만들어 가지고 상야초 수업 배우러 오신 수강생님들에게 일요일날 산길 걷다가 아따 그 산길 걷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감태 흑돼지 수육을 삶아가서 그 제피순, 그러니까 이제 초피나무 순으로 만든 장아찌에 싸서 먹으라고 하면 향긋하고 담백하다고 굉장히 좋아하는, 그래서 이제 해마다 초피나무 순으로 장아찌를 많이 담그는데, 저 건너 저기가 의수리 밭입니다. 자, 이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이리는 못 건너 가겠고 그리로 올라가야 되겠다. 향 좋다. 시나물도 통통하니 좋네요. 시나물은 뭐
데쳐서 말려가지고 묵나물 만들어놔도 좋고 장아찌 담아도 좋고 김치를 담아도 좋고 이 더더군다나 이런 그늘진 숲속에서 자라는 것들은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저 주척에 내가 어수리를 빠뜨리고 왔다. 내려와서 거리 요 미끄러우니까 이리 바로 내려와 바로. 그 제피손도 그 땀 되겠네. 앞에 그거 끝에 부드러운 부분만. 자, 어수리가 막 키를 키우기 시작합니다. 오호, 여기 생으로 쫑쫑 썰어서 비빔밥 해 먹으면 맛이 끝내주는 맵미나리도 아주 부드럽습니다. 이야, 그늘이 돼서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아주 길고 부드럽네요. 와, 미나리 향이 진동을 합니다. 아, 좋다. 그 맵미나리 고줄긴 나도 내가 그 많이 자란 거는 뜯었거든. 그거는 이제 올라와 가지고 꽃 피우고 씨앗 번식하게 그 줄기는 놔두고. 조심해서 올라가. 그거 맵미나리 뜯어. 어수리가 아주 부드럽고 큼직큼직하게 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. 꺾으면은 공기 중에 어수리의 향긋한 향이 진동을 합니다.
그 소리를 뜯을 때 이렇게 옆에 손 요거는 뜯고 이렇게 가운데 올라오는 거 이런 건 놔두면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합니다. 찬반디, 그건 찬반디. 그것도 김치 담게 끊어. 오케이. 찬반디. 여기는 옛날에 밭을 일궈서 사용하던 곳인데 여기에 아주 그냥 어수리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라는 곳입니다. 여기는 계곡가에 있는 논으로 이용을 했는지 밭을 이용을 했는지
습기가 좀 많은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미나리도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어술이나 미나리나 다 똑같은 산행과, 옛날에는 미나리과라 그랬고 지금은 산행과라 그러는데, 같은 사촌간들입니다. 랑기, 어수리, 뭐 누리떼, 구리떼 이런 것들이 다 미나리과에 속하는. 그래서 이제 보통 자생 환경이 비슷합니다. 아따, 며칠 전에 한 2주 전쯤에 그 유럽으로 우리나라 나물들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면서, 그거 촬영하러 왔을 때만 해도 어수리가 조그만 하더니 한 2주 사이에 많이 자랐네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 배낭을, 저 지고 다니는 배낭을 꽉 채우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제일 가운데 올라오는 순, 또 지금 막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순은 따지 않고 놔두면은 또 꽃을 피우고 번식을 엄청 합니다. 그래서 해마다 여기는 제가 관리를 하면서 어수리를 채취를 하는 곳인데, 해가 갈수록 점점 자생하는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수리는 특이한 게 입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,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수리가 산야초 학교 수강생들에게도 가르치기가 참 힘든 게 어수리인데, 저는 일단 이제 잎을 찢어서 향을 맡아보라고 그러고 그 향을 기억해두고, 비슷하게 생긴 풀이 보이면은 잎을 찢어서 그 향과 어수리 향과 똑같은 향이 나면은 어수리고, 어수리 향이 나지 않으면은 어수리가 잎은 비슷해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, 어쨌든 이런 거는 잎 모양이 완전히 서로 틀리니까 참 가르치기가 애매한 나물이자 약초가 어수리입니다. 이거는 맷 미나리고, 요거는 어수리고, 조금 전에 뜯은 어수리 잎이 갈라진 거는 맷 미나리하고도 잎 모양이 비슷하게 많이 닮기는 닮았습니다. 이런데도 이렇게 어린 어수리들이 씨앗이 발화가 돼갖고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한 줄씩 올라오는 거, 이런 것들은 씨앗이 발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어린 거라서, 이런 거는 채취를 하면은
새싹이 안 올라올 가망성이 있어갖고 죽을 가망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채취를 하시더라도 이런 거는 그냥 두시고, 이런 거는 다음을 위해서 채취를 안 하고 그냥 두면은 몇 년 안 가서 줄기를 3개, 4개 올릴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, 왕성하게 자라줍니다. 그때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. 야, 여기도 막 이제 어린 것들이 발아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옵니다. 이 밑에 이런 것들, 이 잎이 동그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수리 어린 싹입니다. 이제 이런 거는 물봉선이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어수리입니다. 야, 엄청나게 번식을 해 나가네요. 주변에 으수리보다 키가 크는 덩굴로 자라는 거, 이런 거는 제거를 해 주시면은 으수리가 꽃을 피우고 햇볕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에 이롭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자라는 줄기로 뻗어나가는 이런 식물들은 제거를 해 주면은 으수리가 번식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. 왔다. 왔다. 여기도 찬반디가. 아, 좋다. 통통하고. 야, 이것도 김치 담아 놓으면은, 이것도 이제 찬반디도 같은 미나리과가 돼가지고, 미나리 향 비슷한 향이 나는데, 약간 쌉스름한 맛은 납니다만은, 김치 담아가지고, 새콤하게 숙성된 후에 먹어보면은 정말 그 향이라든가 맛이 기가 막힌 식재료입니다. 여기 또 조피나무도 통통한 새순을, 이런 거는 이제 장아찌 담그고 하면 정말, 특히 삼겹살 같은 그런 거, 수육 같은 거 삶아 먹을 때 같이 이렇게 때려서 먹으면은 기가 막힌 그런 향신료이자 약초이자 나물이자, 그리고 이제 이 초피는 성질이 따뜻해가지고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어주면은 향이라든가 맛뿐이 아니고 서로 궁합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약초입니다. 저 안쪽은 으수리가 군락을 이루고 이쪽으로는 찬반디가 떠문떠문 자라면서 이제 군락을 이루려고, 요게 이제 작년 씨앗을 맺었던 묵은대입니다. 요 끝에 이렇게 씨앗이 맺혀 있네요. 아직까지 이런 거는 땅에다 대고 이렇게 긁어주면은
줄기에서 떨어져가 땅에 닿아서 발아를 씻게 합니다. 아이고, 이 송아가루 날리는 것 봐. 야, 여기는 아직까지 어수리 씨앗이 그대로 달려 있다. 새로 올라오는 순도 아주 통통하고 굵고 좋네요. 자, 이걸 이 근방에다 뿌려놓으면 또 번식을 많이 하겠죠?
이런 거는 한 포기에서 줄기가 몇 수십 가닥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아삭아삭하고 향도 끝내줍니다. 수리를 뜯으실 때 요렇게 이제 줄기에서 요렇게 새순이 올라올라가 하는 요런 줄기는 놔두시면은 여기서 이제 꽃대를 올리고 올려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런 거는 그냥 두면은 자손 번식을 많이 합니다.